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8월 28일 일요 경마 조철의 증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토 경마가 끝났고 일요 경마입니다. 8월 말 경마죠. 이번 주, 다음 주, 2주 경마가 끝나면 추석 휴장입니다. 요번 주하고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특히 다음 주 경마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 일요일 경마는 토요일 경마보다는 조금 편성이 뭐 먹을 경주가 좀 많이 보인다 그래야 되나요? 뭐 결과는 또 봐야 알겠지만은, 자,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경주가 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토요일보다 나은 성적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네, 오늘 토요일 경마 오전장 경마는 뭐 완전히 싹쓸이로 오늘 밑줄 쫙 긋는 그런 하루로 갈 것 같은 그런 연타석 적중이 나왔는데요. 제주 1경주 첫 경주부터 쌍복 3복 3쌍까지 시원하게 완짱 돌돌마리로 먹었죠. 8번마 대청봉을 대가리로, 1번 캡틴 파도가 대가리로 팔렸죠. 1번 3번 1번 8번 팔렸는데, 자, 쌍복식 8번 3번으로 완짱 조졌습니다. 7.2배짜리 완짱 3복승은 뭐 3.7배인데 3쌍승이 17.2배 짭짤하게 돌돌 걷어 먹었고요. 자, 첫 번째 승부처였죠. 제주 A급 승부.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한방 찍어 먹자. 제가 2번, 3번, 6번, 10번 중에 오는 경주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의외로 3번 무림황후가 6번 성공스타가 대가리 대길이 갔죠. 2번 스텝킹도 그렇고. 자, 우리 달러박스 대가리 조철이 노리는 놈은 바로 인기 4위짜리 10번마 명인 황후였습니다. 김홍건이. 거기에 6번마 성공스타 곽홍남이 쌍복식 10번 6번 A급 승부 첫 번째 승부 완짱으로 10.4배짜리 한방으로 들어왔죠. 3복승도 9번 미래강자를 붙여드리면서 23.4배, 3쌍승은 76.0배가 나왔습니다. 짭짤했죠. A급 승부가 또 쌍복 3복 3쌍까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진 과천 1경주에서 4번 라누트의 11번 글로벌 참가, 나중에는 배당이 좀 빠졌어요. 완짱으로 5.3배짜리 완짱으로 갖다 지져 먹었습니다. 거기에 제주 4경주는요, 6번마 미래제왕이 대가리로 쭉 빵꾸가 났었죠. 아예 달러박스 대가리 1번마 추상열리를 놓고 지져 먹자. 욕심을 좀 너무 부렸어요. 6번이 인기 대가리로 팔렸는데 제가 6번 3번으로 때렸죠. 1번 3번으로 때렸죠. 제가 1번 5번 한 40배짜리로 완짱을 때려놓고 6번 미래제왕은 받쳐갔는데 쌍복식 29.1배 7.9배 뭐 짭짤한 배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빨갱이들 싹 꺾었죠. 대끼리 준대끼리 싹 꺾고 달러박스가 제대로 꽂혔습니다. 정명일의 1번 추상열일 29.1배 시원하게 갖다 꽂아 먹었고요. 자, 과천 5경주 뭐 6번 4번 대끼리 맞건 받치기라서 별로 의미가 없었죠. 4.7배짜리
그다음에 과천 칠경주에서 또 완장으로 갔다 시원하게 뒤졌습니다. 1번 젤로스하고 8번 콩코드 퀸, 쌍복식 8번 1번, 8번 콩코드 퀸이 선행 가면 버틴다. 거기에 11번 다프네였죠, 다프네. 아, 쌍복식 8번, 11번으로 갈겨놓고 2번 라노만에는 방어였는데 8번, 11번이 왔다 갔다 코차로 졌어요. 그래서 삼쌍승은 아쉽게 놓쳤고, 뭐 대끼리 빵꾸 났던 9번 원평 광야. 원평 광야가 대끼리로 팔렸었죠. 자, 빨갱이는 완전히 꺾고, 8번 콩코드 퀸, 아나짜리 안토니오의 선행 가면 버틴다. 8대가리 놓고, 8번 11번, 22.6배, 10.3배. 거기에 삼복승 2번 라노마네가 붙어서 29.5배. 자, 요렇게 오늘 적중이 나왔는데요. 야, 뭐 13짝짜리도 그렇고 못내 아쉬운 경주가 좀 있었지만은 조철의 실력이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좀더 맞춰드릴 수가 있었는데 현장에서 제가 약간 뭐에 씌었는지 아까 특히 아까운 게 제주 5경주 여러분들 문자나 ARS 들으시는 분들은 다들 아까우셨을 텐데 그 우정한 마주니 거 1번 최고 연주였죠. 5경주에 직전 경주 우리가 쌍대가리 놓고 메인 승부 그것도 안 팔렸었죠. 그때도 한 방으로 때려 먹었는데 야 이걸 제가 여러분들께 이게 부담 중량이 61kg래서 현장에서 안 팔렸어요. 현장에서 안 팔렸죠. 이거 1번 최고 연주가. 2번 와울산맥, 4번 빛의 승리, 5번 왕조 뭐 이런 마필들이 팔렸는데 혹시 몰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철이 들은 내용 그대로 문자하고 음성에도 말씀을 드렸죠. 최고 연주가 61kg래서 부담 때문에 안 팔리는데 이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착은 없다. 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문 대가리 아니면 꼬레비. 야, 그러면 제가 그일 놓고 때렸어야지 이 호구 같은 새끼가 5번 왕조를 놓고 때렸어요. 박성광이를. 야, 그래서 5 놓고 1번, 5번 1번이 주력이었죠. 2번 1번, 1번 2번으로 들어옵니다. 아, 이게 좀 아까웠어요. 1대가리 놓고 했으면 쌍복식 기가 막히게 완장으로 갔다 걷어 먹었을 건데, 제가 성광이를 좀 너무 세게 봐가지고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아무튼 조철이, 많은 분들은 아니더라도 몇몇 마주분들, 특히 뭐, 이 최고연주 같은 거는 우정한 마주님네 목장에 조철의 말이 가 있다 그랬죠. 정확하게 때려 먹을 때 갖다 때렸는데 엮어 먹질 못했어요. 줘도 못 먹었어요. 이 오경주가 좀 그렇게 아쉬웠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기회는 앞으로도 많이 있으니까 제주 경마 그렇고 부산 경마 그렇고 딱 몇몇 마주님 거 조철이 좀 정확하게 왔다 여러분들께 꽂아드리고 있으니까 또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토요일 경마가 끝났고 일요일 경마입니다. 자, 오늘 과천 경마 2358텐, 과천 경마 2358텐, 부산 경마는 2경주, 5경주, 7경주입니다. 메인 승부처가 과천은 3, 8, 10, 부산은 5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 역시나 내일 일요일경만은 오전 10시 45분에 일경주가 출발입니다. 거기에 과천승부가 오전 2경주와 3경주 연타로 있기 때문에, 내일도 초장에 좋습니다. 오늘 초장에 뭐 방방 날랐었는데요. 내일도 초장 오픈 경주가 좀 중요합니다. 2경주, 3경주 승부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야 되는데요.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좀 서둘러 주십시오. 이거 영상 끝나고 바로 입금시켜 놓고 주무시면 속 편합니다. 뭐 새벽에도 괜찮고 아침에 뭐 5시, 6시 아무 상관 없습니다. 입금시켜 놓고 전화하지 마시고, 경만날은 전화를 잘안 받아요. 바빠서. 그러니까 그냥 문자만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2만 원 입금해 놓으시고, 홍길동 딱 이름 석자만 써놓으시면 통과. 그러면 접수가 됩니다. 자, 아무튼 좀 이른 시간에 부탁을 드리겠고, 쫄쫄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을 좀 드리고, 자, 특히 좋아요, 엄지척 영상 하단에 있는 거 꾹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과천 2경주 먼저 출발을 합니다. 시간이 지금 또 많이 오바가 됐는데, 자, 얼른 때려 먹을 거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과천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000m 별정 A형. 자, 2세 오픈인데요. 자, 제가 요 위에 인기 1위 두손 클래식이라는 마필이 강하게 인기 대가리가 팔릴 건데, 장추열이 1번 게이트에서 선행출라에 나갈 수 있는 놈이죠. 두손 클래식. 뭔가 한타가 부족합니다. 데뷔전에서 2착을 해서 그 다음 경주도 많이 팔렸는데, 선행 갔다가 한타 부족해서 따였죠. 자, 이번 경주 두손 클래식 대가리 팔립니다. 물론 편성이 셌어요. 퓨리오사, 그 다음에 자이언트 킬링인가요? 이거 뒷경주에, 특별경주에 나오는 거. 자, 아무튼 편성이 셌는데, 자, 그래도 1번 맛이 두손 클래식, 요놈을 때려잡으러 갈 한놈, 쌍승식이 요런 거 뒤집히면 아주 짭짤하게 재밌습니다. 아주 잠재력이 충분히 넘쳐 보이는데, 뛰어본 경험으로 1번 마 두손 클래식이 지금 대가리가 팔리는데, 자, 요번 경주 따끈따끈한 쌍복식 역상승식 배당을 노리는 그런 달라박스 승부인데요. 짭짤한 배당이 예견이 됩니다. 1번 두손 클래식이 부러지면서 나오는 배당까지 노려볼 수 있는 첫 번째 승부처 2경주 달러박스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3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 자, 요거 기복 마필들의 접전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아, 요거 2경주 먹은 돈을 가지고 3경주에 한번 배당으로 갔다 셸이 조져야 되겠어요. 자, 레이스 포인트에 올려놓은 거잘 보시면 8번 마 플래시 썬더. 이게 아마 대가리로 팔릴 것 같은데요. 뭐가 있습니까, 이거? 선행 가는 조건으로 대가리가 팔립니다. 8번 마 플래시 썬더. 선행을 가도 앞에 가서 잡히고 한타가 부족해요.
물론 2역 기수가 무섭긴 하지만 2역이가 선행 가면 웬만하면 잡히질 않는데 1조 박종건 마방에서 2역이를 두 번째 태웠습니다. 직전 경주에는 송재철 기수, 아, 2역이가, 이거 몇 경주야? 이게 토요일 게 왔나요? 이게 뭐야? 잠시만요. 자, 일요일 3경주. 이거네요. 아이, 잘못 켜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이 8번마 플래시 썬더. 아까 뭐 이상한 게 잘못 떠가지고 죄송합니다. 송재철이. 오늘 우리한테 한구라 해줬죠? 송재철이가? 아, 안토니오군요. 아까는 이렇게 헷갈렸네. 자, 암튼 8번마 플래시 썬더가 직전에 선행 가서 대가리. 근데 그 전에도 선행 가서 따였고. 직전 경주도 앞에서 좀 비비다가 따였고, 불안불안합니다. 인기 대가리 팔리는데요. 자, 요 8번마 프레시 썬더, 거기다 외곽 게이트로 밀려가지고, 안쪽에도 발 빠른 마필들이 좀 있죠. 2번마 지스타, 안토니오, 인게이트, 딱 걸렸죠. 2번마 지스타가 좀 빠르고, 자, 3번마 용천지상이라는 마필도 신영철 기수. 이것도 선행력이 좀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거기에 외곽에는 11번마 캐시백이라는 마필도 우리 도깨비 김옥성이가 외곽에서 갈고 나와갖고 이거 충분히 갈아엎을 수 있는 순발력이 또 있는 마필이 11번마 캐시백이다. 이래저래 이 8번마 플래시 썬더는 불안한 인기 1이다. 불안한 인기 1이다. 그래서 요번 경주 메인 승부로 제가 예고를 드리는 건데요. 요 위에 제가 끝걸음 한타 부족인 플래시 썬더. 불안불안하다. 공개적으로 인기 대가리를 이렇게 올려놓기가 좀 예상가들이 좀 껍껍스럽죠. 그래도 우리 조철 스타일을 시청하러 들어오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께 뭐라도 한 가지 좀 건져 가시라고. 일단 8번마 프레시 썬더를 중심으로 배당판이 꿀럭 되겠지만은 자, 이번 경주는 터졌습니다. 왜? 플래시 썬더 말고도 조철이 노리는 두 마리가 버티고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그중 한 마리가 메인 승부의 달러박스 대가리고 거기에 붙여서 완장으로 조질 말까지 준비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정도 배당이면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상한가 한방 지져갖고 먹는데 하자가 없을 거예요. 주력 한 방이면 무조건 상한가고 받치기라도 아마 중배당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자 요거 3경주 오늘 메인 승부 첫 번째 승부 3경주입니다. 현장 예상 요거 꼭 참고하셔가지고 상한가 한방 같이 가시자고요. 자 3경주였고요. 자 다음 세 번째가 5경주입니다. 5경주. 네, 국산 4군 1000m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 5경주입니다. 이거 5경주는 맞나요? 맞네요. 국산 4군 1300 핸디캡으로 펼쳐지는 5경주.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찍어먹기 한 방입니다. 네, 이번에 대가리 바로 외곽 게이트의 9번마 빅스고
오조 우창구마방에서 오수철이를 갖다 채웠는데, 꼬마를. 야, 오수철이 잘 타요. 인기만 맡기면 여지없이 갖다 대부분 꽂아줍니다. 자, 9번마 빅스고. 오수철 기세 감량 태웠는데 직전 경주에 인기 대가리 팔렸죠. 외곽 돌다가 좀 한타가 좀 부족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준비도 단단히 했고 부담 중량도 오수철이가 덜어냈고 9번마 빅스고. 자, 요 여러분들 이선호 마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요 예전에 대통령 배를 제패했던 가야산성의 마주님입니다. 가야산성. 우리 올드팬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그 가야산성의 마주님이 이선호 마주님인데, 요 이선호 마주님의 큰아들, 큰아들이 조철하고 또 아주 옛날부터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아주 막역한 형동생하고 지내는데, 제가 뭐, 소스 물어보고 뭐, 이런, 치사한 놈 아니죠. 그래도, 이선호 마주님 거는 조철이 또꽉 잡고 있습니다. 뭐, 마주님하고 제가 직접 통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아드님한테, 아드님이 경마를 상당히 잘해요. 물론 뭐, 마주 아들이니까 그러겠지만은, 옛날에, 20대 초중반부터 이 친구가 아주 촉이 날카로운데, 자기네 말 나오면 저한테 카톡이 옵니다. 형님, 요번에 이거 우리께 대가리인데, 어이없게 인기 3위, 4위밖에 안 되네요, 쪽팔리게. 뭐 이러고 와요. 그리고 구미도 딱 봐갖고, 야, 이거 형님, 우리 거 놓고 뭐 삽니까? 이거 지금 뭐, 실제 팩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얘기를 해주고, 저는, 준비를 잘 하고, 상태가 괜찮구나. 아니면 요번이 아니고 다음이구나. 이 정도는 제가 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선호 마주님 같은 경우는요, 가고 안 가고 같은 거, 물어보면은 짱구 됩니다. 이선호 마주님은, 100번이면, 99번 아니면 95번 이상은 전부 열심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필의 능력대로만 봐주면 됩니다. 마필에 어디 하자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만 아 요번에 마필이 상태가 좀안 좋다. 조철한테는 정확하게 날라옵니다. 그런 건 소스가 아니잖아요. 제가 상태가 좀안 좋다는데 무슨 개뿔이나 그게 소스예요. 준비 잘했다는데 무슨 소스예요, 그게. 그렇다고 개나 소나 이 사람 저 사람 다 안다고 경마 잘합니까? 그렇잖아요. 뭐 제주, 부산, 과천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알토랑 같은 인맥이 있는 예상가가 조철입니다. 하지만 조철이 항상 말씀드리듯이 조철의 눈가를 믿는다. 소스는 필요 없다. 자, 요것도 제가 이선호 마주님 아들하고 확인을 다 끝내놨습니다. 아무 이상 없고 5조에서 우승을 기대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가서 깨지더라도 이런 거는 놓고 때려야죠. 9번마 빅스고 여러분들한테 믿음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9대가리 쌍승식까지 대가리 나도 이상이 없다. 9번 빅스고를 놓고 정확하게 찍어먹기 한방. 대가리는 확실하게 챙겨놨으니까. 자, 이제 요놈에다 붙여서 어떤 놈에다 갖다 때릴 거냐. 뭐 인코스 이점 있는 2번마 드림 스피드부터 해가지고, 자, 외곽에 무빙 갖다 붙일 11번 콜조이까지, 한 대여섯 마리의 마필이 꿀럭꿀럭 될 겁니다. 자, 9번 마 빅스고를 놓고
찍어먹기 예측권 10장 완장의 방어 딱 때리고 바치기 두 방으로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력 한 방이 짭짤한 배당으로 아마 나올 겁니다. 배당판이 구놓고 쭉 퍼지기 때문에 이번 경주 주력 한 방으로 갖다 꽂으면 짭짤한 한 방이 될 것이다. 아, 오늘 제가 먹을 게 많다 그랬죠. 자, 이거 오경주도 어디 피해갈 구멍이 없습니다. 조철한테 딱 걸렸어요. 자, 오경주 찍어 먹기.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8경주입니다. 3경주에 이어서 8경주. 자, 대상 경주죠. 오픈 1200으로 열리는 루키 스테이크. 과천이 먼저 열리고 그 다음이 부산입니다. 아, 그 다음이 부산인데요. 2연승을 때리고 있는 17조 이신영 마방의 4번마 퓨리오사라는 마필이 문세영이 태우고 당연히 대가리가 팔리겠죠. 4번마 퓨리오사.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퓨리오사도 좋지만 당연히 뭐 다비니가 타고 대가리, 문세영이가 타고 대가리. 자, 이게 액면으로는 지금 대가리 같은데 나머지 마필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이여기가 기승을 한 2번마 그린 스파크도 데뷔전에서 좋은 모습 보였고, 자, 자이언트 펀치라는 마필도 데뷔전에 한번 3착으로 되더니 직전 경주엔 날라왔어요. 얘도 만만치 않고요. 자, 5번마 한강 에이스는 또 어떻습니까? 얘도 3번 자이언트 펀치를 이겼던 놈입니다. 또 외곽에 8번 월드킹맨 나오는데 월드킹맨도 이긴 놈입니다. 이 한강 에이스도 세다는 얘기죠. 자, 거기에 PNS 시리즈, PNS 룩. 이놈도 나올 스나이퍼를 깨고 대가리를 쳤던, 인기 5위에서 대가리 쳤던 놈이죠. 하만식이. 마지막으로 8번마 월드킹맨도 직전 경주에 발주가 늦으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새벽 조교시 모습이 아주 짱짱합니다. 이놈도. 자, 용근이도 욕심 한번 내볼 태세고, 결론은 4번마 퓨리오사가 종합지 사전 인기도대로 과연 대가리로 들어오겠느냐에 대해서는 조철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긴가민가 까딱까딱. 자, 4번 퓨리오사보다 조철의 눈깔에 요놈이 딱 대가리다. 과천 루키스테이크의 특별경주지만 이건 대상경주나 마찬가지죠. 대가리 상금이 8200짜리니까 뭐 웬만한 신문사업의 상금이죠. 자, 레이팅 140까지 오픈 경주입니다. 2세 오픈. 자, 이번 경주 조철의 눈깔에 딱 걸렸습니다. 요놈이 퓨리오사를 분명히 이길 거다. 자신감을 가지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8경주 기대하셔도 좋겠고, 조철의 달러박스 한방 시원하게 날릴 테니까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일요경마 마지막 오사마리. 자, 세 번째 메인 승부는요, 배당입니다. 1등급, 1등급 1800, 레이팅 140까지. 자, 요번 경주는요, 의도적으로 고배당을 한번 좀 노려보려고 합니다. 서인성 마방의 빅투아르가 2연승을 때리고 있는 마필이 바로 7번 마 릴 페트론입니다. 7번 마 릴 페트론. 빅투아르가 타면서 두 번의 우승을 일궈냈는데요. 출주 공백이 조금 깨져 있죠. 제가 요 위에다가 공개적으로 써놨죠. 여러분들 혹시 모르시는 분 할까봐 7번을 놓고 하시려고 하던 분들도 100만원 갈 거 50만원 가고 10만원 갈 거 50만원만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7 놓고 하시려고 그래 해도 요번에 7번 릴 페트로는 7월 10일 날 뛰고 지금 8월 말이니까 출주주기가 좀 길어졌어요. 직전 경주 뛰고 나서 뒷다리가 완전히 나이 됐어요. 상태가 꽝입니다. 훈련시 모습도 뒷다리가 좀 끌리는 질질 끌리는 모습이 파행기도 보였고 역시나 양우지 파행으로 양쪽 뒷다리가 전다는 얘기죠. 계속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물론 주사 맞고 애지간하니까 나오긴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능력을 보이는 그런 마필이 아닌데 직전 경주 이거 1등급이라 그래도 울트라 펀치, 갤럽 컬린 얘네들 이겼어요. 상대가 없었다는 얘기죠. 대가리 팔렸던 위너 골드가 부러지고 그래서 자 릴 페트론의 파인기 거기다가 출주 공백 거기다가 조교 딜딜하게 했다. 얘 어떻게 대가리 놓고 갑니까? 그죠? 굳이 꺾을 필요는 없지만은 대가리는 언감생심이고 언감생심이고 바치기도 황공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렇게 말했다가 또 쌍대가리 들어오면 조철이 욕 한번 먹는 거고요. 7번 말 1패트론을 이런 이유로 뒤로 돌려놓고 덕분에 찬스를 맞은 아나짜리들이 지금 즐비합니다. 한 두세 마리가 보이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조철이 달러박스로 정해놨는데 어떤 놈에다가 주력을 때릴지 뭐 현장에서 달러박스는 변함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기본 사이즈가 있다고 7번 릴페트론에다 갖다 때릴 수도 있겠지만은 앵간하면 중배당 고배당에다 갖다 때리고 7번은 받치거나 빼거나 할 그럴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10경주 아주 배당을 좀 노려볼 그럴 경주니까요. 7번 말 1패트론 저는 반반 봅니다. 부러질 거 50% 50% 보는데 인기 대가리 팔린다. 한번 때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과천 10경주 세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천 2358텐 과천 2358텐 다섯 개 경주 여러분들과 실전 배팅 한번 예상해 봤고요.
자, 오늘 부산 경마도 한번 아장내로 또 들어갑니다. 지난주 부산 경마 아주 싹쓸이 아도로 때렸죠. 배당이면 배당, 완짱이면 완짱, 완전히 아도로 때렸는데, 자, 부산 2호 7경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 안 하고 계신 분들 아직도 조철스타일 구독 꼭 버튼 눌러주시고, 자,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 엄지척 하나씩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400 별정 A형 암말 경주입니다. 암말 경주. 제가 요 위에다가 무조건 터졌어요. 올려놨죠. 요번 경주 무조건 터졌습니다, 이거. 어떤 놈이랑 어떻게 엮여 들어와도 터졌다. 인기 대가리가 아무래도 유연맹이 같았다고 이 4번 마 아름다운 인연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릴 것 같아요. 아름다운 인연. 자, 직전 경주에도 유연맹이가 땡츄라이 하다가 결국은 꺾어졌어요. 그죠? 아, 박제희가 탔어요, 박제희가. 그 데뷔 전에 인기 대가리 팔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능검시 모습, 연습주행 때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존 센 놈들하고 뛰어서도 꾹 잡고 여유롭게 뛰는 모습이라서 상당히 많이 팔렸죠. 근데 앞선 트라이 하다가 부러졌어요. 요번에 유연명입니다. 뭐 있습니까? 그냥 선행 조지고 나가려고 벼르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게 선행을 받아도 직전에 1200에서도 부러졌는데 이번 경주가 1400입니다. 1400. 야, 이거 대가리 어떻게 놓고 갑니까? 거기에 안쪽에 2번 마 원더풀 오션도 스타트가 빠른 놈입니다. 조인건이. 안쪽 게이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측을 내주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갖다 붙일 겁니다, 아마. 거기에 외곽에 뭐 하나 툭 튀어나오면 이게 4번 마 아름다운 인연이 갈 데가 없어요. 인기 대가리 갑니다. 물론 직전 경주에는 능검 받고 너무 공백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연습주행까지 받고 나왔었는데 능검시 모습대로만 뛰면은 대가리인데 이거 직전 경주 모습 보면 뭐 완전히 풀빵이다. 근데 액면가로 유연명이 타고 선행 출하해야 한다고 대가리다. 뭐 정상주기로 돌아왔지만 4번 마 아름다운 인연을 때려잡으러 갈. 자, 요번 경주 1400이라는 경주거리를 여러분들은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앞에 가는 놈보다는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놈 중에 하나, 조철의 눈깔에 딱 들어온 선행 경합을 이용을 해서 때릴 놈 하나. 계속 탐색청 경주로 일관을 하고 있는 놈한 놈이 있는데, 그 놈을 대가리로 배당을 한번 노려보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2경주 달러박스 왜 들어갈라 그러는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고, 자, 4번 마 아름다운 인연은 액면가로 대가리 팔리지만 너무 믿지 말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첫 번째 승부 2경주 무조건 터졌다. 조철의 아나짜리 믿고 배당으로 한번 공략을 합시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부산 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이렇게 쫙쫙 달라붙게 재밌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먹을 수 있다는 느낌이 이렇게 막 펄펄 딴 날보다 좀더 드는 것 같아요.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느낌이 조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일요일 경주 예상을 하면서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하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 메인 첫 번째 오경주입니다. 혼합 3군 1400 핸디캡 레이팅 65점까지고요. 자, 이번 경주는 찍어먹기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벤츠한대. 자, 7번 마 유서프라는 마필이죠. 아, 이 마필이 뛸수록 걸음이 늘더라고요. 유서프, 7번 마 유서프. 요번에 1400인데 뭐 경주거리 경험도 있고 입상 경험도 있고요. 최근 4회 전적이 3승에 2착 한 번이에요. 벌마이스타도 선행간거 때려잡았고, 라이브 캡틴도 뒤에 이어서 2착. 특히 이마필은 데뷔 초에는 선행마로 보고 실망을 한 두어 번 했었죠. 그런데 따라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주 전개가 좋다는 얘기죠. 요번 경주도 뭐 안쪽에 2번 뷰티풀 킹 같은 거 선행 나가면 보내놓고 바로 2반매 붙어서 모래도 안 맞고 연투 기대치가 충분한 놈이다. 7번 마 유서프 믿고 때리는 대가리고요. 자, 이 7번 마 유서프를 놓고 뭐 이놈저놈 많이 팔리는데요. 특히 2번 마 뷰티풀 킹이라는 마필이 아마 최저배당으로 갈것 같아요. 최근 이두번 연속 2착인데, 자, 최근 두번 모습이 다다.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보여주고 더 이상 나올 거 없이 빨래 탈수기로 쥐어짜듯 쥐어짰다. 그렇게 보이는 마필이 2번 마 뷰티풀 킹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7번 마 유서프에 이 뷰티풀 킹이 들어오기 전에 어떤 놈 하나가 날라와 갖고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요. 자, 7번 마 유서프를 놓고 배당으로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찍어먹기 한방 짭짤한 배당, 진카 배당으로 상한간방 들어갈 예정입니다. 부산 오경주 7번 유서프 놓고 찍어먹기 벤츠한대 들어간다. 예고를 드리면서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마지막 자 부산 메인 승부 마지막 오픈 1200으로 열리는 부산 루키 스테이크 대상 경주입니다. 자, 과천하고 부산하고 하나씩 똑같이 열리는데요. 과연 과천말, 부산말, 이제 내년부터 대상 경주들에서, 삼관마 경주들에서 다 붙을 놈들이죠. 잘 봐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부산 7경주 루키 스테이크. 자, 이번 경주도 아까 과천 경주는 문세영이의 퓨리오사라는 마필이 조금 과잉 끼고 그놈을 이길 달라박스가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요번 부산 거 7경주 루키스테이크도요. 인기 대가리가 뭡니까? 4번 마 즐거운 여정입니다. 4번 마 즐거운 여정.
데뷔 전에 2착 직전 경주 대가리 승부란 말이죠. 자, 그런데 다른 말들도 만만치 않다. 일본마 판타스틱 킹덤도 데뷔 전에 3착 직전에 대가리. 얘는 즐거운 여정을 이겼던 놈입니다. 이때 7월 17일 날. 그죠? 이때 판타스틱 킹덤이 이겼어요. 즐거운 여정을. 그런데 유연명이 타고 선행출하이라고 얘가 대가리가 팔립니다. 그죠? 자, 거기 3번마 닥터 오스카. 이놈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 대상 경주 김혜선이. 언젠가 말레이시아컵, 터키컵, 차이나컵 세 개를 하루에 다 때려 먹었죠, 혜선이가. 대상 경주하고 운때가 맞기 시작했습니다. 자, 닥터 오스카의 걸음도 편하게 이놈이 선행 가면 갖다 버틸 수 있는 놈이고. 자, 6번마 월드 레전드도 지금 선행마들이 많기 때문에 어부지리 취입 충분히 가능한 놈이고요. 자, 8번마 베텔게우스. 이름이 어렵다 그랬는데 데뷔 전에 우리 저 부산 전문위원 김기경 위원님이 추천을 했었던 그런 마필이죠. 널널하게 대가리 쳤습니다. 이놈들이 전부 기록들이 1분 00초, 1분 01초 그래요. 1000m 기록이. 자, 이제 1200으로 올라왔는데 늘어난 경주거리에 과연 어떤 놈이 버티고 어떤 놈이 대가리냐. 제가 이 7번마 골드로즈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얘도 선행이 장난 아니죠. 그죠? 거의 백판성으로 안 팔릴 것 같은데 스타트 타임이 13초 3이에요. 13초 3. 총알이에요. 근데 얘는 하도 쟁쟁한 놈들이 많아서 지금 안 팔리고 있는데 이런 놈들이 느닷없이 선행 가서 꽂히면 이것도 고배당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4번마 즐거운 여정을 놓고 때릴 마음이 별로 없다. 과천 루키스테이크와 마찬가지로 요번 경주도 대가리 팔리는 놈을 거꾸로 갈 달러박스 한 놈 진카로 요놈이 더 세 보인다 라는 놈이 레이더에 걸렸기 때문에 고놈을 달러박스에 쌍복 대가리로 놓고 역상승식까지 노리는 부산 두 번째 메인 승부 행운의 럭키 세븐 부산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월 28일 일요일 경마 오늘 신명나게 예상에 임했는데요. 일요일 경마가 느낌이 상당히 좋은 만큼 좋은 결과가 또 있을 것 같고 뭐 여러분들한테 징징대고 죽는 소리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죠? 예상할 때 여러분들이 조촐의 목소리만 들어봐도 이제 대충 아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계십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잠겨 있어도 자신있게 하는 날 예상도 자신있게 맞습니다. 내일 느낌도 좋고요. 자, 아무튼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지금 방송 요거 끝나면 바로 계좌이체 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십시오. 기존의 회원님들도 문자 안 남기시는 분들 많은데요. 시간이 있을 때는 금방 찾아갖고 해드리는데 내일 같은 날은 진짜로 바쁘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 이름 안 넣고도 접수해드리는 회원님들도 가능하면 입금자 성함을 좀 꼭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동명이인도 있기 때문에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홍길동이라는 신청자가 3명 있으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
좀 일찍 입금을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승부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자, 과천 2358펜, 부산 257.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3경주, 8경주, 10경주, 부산은 5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조철이 수고했다. 아,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